단축키를 지정하는데 단일 메뉴 말고 자주 쓰는 메뉴들, 예를 들면 F1 단축키에는 다이나멧이 관련 메뉴들을, FE 단축키에는 서브툴 관련 메뉴들을 등록해서 쓰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100% 원하시는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올린 커스텀 UI 브러쉬 단축키나 제가 이전에 올린 커스텀 UI나 단축키를 지정하는 영상들을 응용하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우선 원하는 명령어들을 하나의 메뉴에 모아야겠죠. 커스텀 UI에서 나왔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우선 상단의 프레퍼런스에서 Config Enable Customize 버튼을 활성화시켜준 뒤에 그 아래에 있는 Custom UI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Create New Menu라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 그리고 여기에는 Dynamesh 이렇게 메뉴를 만들게 되면 상단에 메뉴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더블클릭으로 열었다 닫았다를 할 수 있죠. 열어놓고 우선 다른 메뉴들은 이렇게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다이나메시 이 항목을 드래그해서 클릭, 이 원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옆에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프리퍼런스 커스텀 UI에 커스텀 서브 팔레트를 이동시켜줍니다. 이때는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 안쪽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위 항목이 생겼죠. 이 다음에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메뉴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다이나메시 관련 메뉴였으니까 지오메트리에 다이나메시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넣어주고 원하는 걸 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이름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이나메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밑에 다른 항목을 또 만들고 싶으면 프리퍼런스에서 다시 또 커스텀 서브 팔레트를 컨트롤 알트 드래그 해서 큰 메뉴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도 뭐 다른 메뉴들로 채워나갈 수가 있죠. 이 다음에는 이 항목을 단축키로 만드시면 돼요. 프리퍼런스에서 config enable customize를 꺼줍니다. 꺼준 다음에 자 이것도 우선 없애주고 이 enable customize 버튼을 활성화를 꺼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컨트롤 알트 클릭하면 단축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항목 my name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메시지가 뜨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는 떼줍니다. 조심히 떼주고 F1키를 누르면 자 이건 지금 F1키에 따로 핫키가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그냥 무시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등록이 됩니다. Custom 핫키 Assigned Successful 뜨죠. 자, 이 다음부터는 F1키를 누르면 저 항목이 이렇게 뜨게 되죠. Dynamesh F1 Dynamesh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완료됐으면 무조건 Store Config 스토어 컨피그로 메뉴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핫키도 스토어를 해서 이 지정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만들고 싶으면 똑같이 Create New Menu 마인 P 만들어지면 이 상위 메뉴에 뜬다고 했죠. 다시 메뉴를 열어서 이렇게 드래그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항목들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원하는 명령어들을 집어넣고 다시 Preference Config Enable Customize 활성화 꺼주신 다음에 Ctrl Alt 누른 상태에서 단축키를 등록하기 위해서 MyNP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키 뭐 J라고 할게요. J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J를 누를 때 이렇게 원하는 항목들이 뜨죠.